청주 동남 택지 개발 지구의 극심한 주차난, 얼마 전 HCN이 전해드렸는데요. 청주시가 그 해법으로 노상 주차장 조성에 나서기로 했는데 주차난 해소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최대 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청주 동남 지구. 대규모 상가가 밀집한 이곳은 주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면도로는 물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까지 차들이 점령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땅은 버려진 쓰레기와 잡풀만 무성할 뿐 수년째 방치돼 인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 도심 지역에 주차장 부지로 분양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빨리 사용해 줘야지만이 주차 문제도 해결될 상황인데 너무 이게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고 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주차장 조성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청주시는 우선 일부 구간 도로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70명 규모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노상 주차장이 지어질 도로를 찾아가 보니 이미 불법 주정 차량이 도로 양쪽을 점령하고 있어 차량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한테 뭐 사업계획서를 낸다든가 건축가로 지금 인허가 서류가 들어온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라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다 보니까요. 동남지구 조성이 마무리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74%나 증가한 가운데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은 오늘도 주차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